이제 주영훈 씨가 한 얘기 이제 분명히 거기에 이제 악플이 달릴 거예요. 100% 예언하는 게 왜냐면 교회 시킨 거예요. 왜 내가 왜 저 목사님이야? 내가 왜 목사님이 달 거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형식상 행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 모두 다 해당이 맞아요. 되는 네, 부분이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 다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딱 형태가 딱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다 알고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고 믿지만 이걸 어떻게 증언할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은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딱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렇게까지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활 속에 행함이 없는 생활은 죽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좀 찔끔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 질문이 괜찮은 게 보니까 20%예요. 근데 저희도 사실 20%. 저도 처음에 그냥 믿음이 뭔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다닌 거예요. 믿음을 확신하고 처음부터 다닌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 저 질문 자체를 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마음속에 아주 작은 믿음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 질문을 쭉 받으자면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 솔직히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대였어요. 이거를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주영우 씨 얘기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행함은 없지 않았나라는 반대의 생각. 분명히 거기에 이제 악플이 달릴 거예요. 100% 예언하는 게 왜냐면 교회 시킨 거예요. 내가 왜 저 목사님이야? 내가 왜 또 왜? 목사님이 달 거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저지멘탈하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주영훈 씨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되게 당당해 보이고 좋아요. 아, 구원의 확신이 저는 자신 없어요가 딱 제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등긁어주는 목사님을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뭘 질문하면 야 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해. 약간 짬밥처럼.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럴 때가 그러니까 있어. 저런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래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0%는 침묵의 부도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저 생각 가지고 있는 자체가 믿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얘기를 못 해. 내가 얘기를 들으면 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뭐야? 그럼 이 자리에 왜 있냐고 할 거야.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